가져왔으니까 뭐 조금 봐야버리죠. 12시 반까지. 이게 지금 능엄경 전부를 총론한 거예요. 지금 능엄경 내용을 여기서 다 말한 거예요. 말이 서문이지 능엄경 총론이라요. 사과를 회통하여 장심을 보이사. 사과는 오음 육입 십이처 18개요. 적지 말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오음 육입 십이처 18개. 그 사과를 회통해서 장심을 보이사. 장심이라는 열애장 묘지녀석. 아까 부동의 친체 열애장 마음을 장심이라고 했어요. 장심을 보여가지고 하여금 가추 상주 자체를 가추 밝히게 하시며. 상주 묘명이라는 말이 능엄경에 많이 나오죠. 본래 객진 번외는 상주가 아니지만 열애장 묘지녀성 그 수능엄정 그 자성본정 그 자체는 항상 상주라고 하지요. 열반경의 상락가정 그 상덕이 바로 상주죠. 항상 머무는 상주하는 자체를 가추 밝히게끔 밝히시며 다시 칠대를 회통하사 칠대는 지수화풍 공견식 칠대를 회통을 해가지고 극히 주원을 밝히시며 주원이라 해서 청정 본연하여 주변 법계란 말이 많이 나오죠. 능엄경에 청정 본연하여 법계 들어와다 3권에 많이 나오죠. 3권에도 나오고 4권에도 나오고 원래 능엄경 3권 4권 이걸 다 들추어서 말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원이란 말은 청정 본연에서 법계에 주변하다고 원만하고 청정하고 주변하다는 것을 주원이라고 하지요. 주원을 극히 아주 최고로 밝히시니 그러니까 안하니 그 말을 듣고 견성을 했죠. 3권 끝부분에 보면 아라니 견성해가지고 부처님께 찬양한 말이 나오죠. 아라니 드디어 부동전으로서 찬양을 하시며 희유한 정이라고 감사하게 여겼다. 요담총지 부동전 수능어망 세희유 그 말을 지금 아라니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지금 말한 거죠. 묘담이라고 가든지 묘잠이라고 가든지 요담 종지 부동전 이 말에서 나온 말이죠. 부동전 세희유. 아나니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3권 말에서 저런 말씀을 했죠. 묘하고 막 맑을 담자 맞고 총지이신 총지라서는 우주만법을 다 총지하신 수능한 법이 바로 총지죠. 요담 요담 총지 부동전이시여. 부동전은 바로 열애장 부동전도 부동전이고 또한 부처님은 부동산매 하암경의 부동산매란 말이 나오죠. 하암경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마음이 부동산매에 들어야 안다는 거. 마음이 자꾸 산란하고 분별심이 많아가지고
번외를 자아내면 그 진지를 모르니까 부동산매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담 총집 부동존이시여 순응어망 세유 샀다. 순응어망이란 것은 능엄경을, 능엄의 법문을 가르친 거죠. 왕자를 할 때는 부처님이 바로 순응엄 왕이죠. 법왕. 순응엄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희육하십니다. 나의 안한어 안한 나의 업급 동안 전도한 생각을 다 놓쳐버려서 전도망상, 전도망상을 전부 다 소멸하시어서 불력승지 혁법신 하셨나이다. 아승지겁을 거치지 않고 법진을 얻게 획득하게 했습니다. 법진은 깨달음의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바로 법진 아니요? 법진을 얻게 했다. 여기서는 견성하고서 부처님께 안하니 찬사를 올리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순응어망이라고 이렇게 부동존이라고 찬양을 했고 순응어망 새희우라고 하는 세상에서 희유한 정이다. 순응엄 정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둘도 없는 대열반을 얻는데 대열반을 순응엄 삼매라고도 표현했잖아요. 열반경에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희유한 정이죠. 희유의 정을 감사하게 고맙게 안하니 찬사를 했다 이거죠. 지상 미급어 청수나 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청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당란 방법을 청하면은 아직은 수행의 방법을 묻지는 못했단 말이죠. 청수라는 것은 수행 방법을 청하여 묻는 것을 줄여서 청수라고 했어요. 청수하면은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상자 여기까지는 3권까지는 말이야. 아까 안하니 견성한 거기까지는 사마타 법문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마제 닦는 법을 청하면은 오히려 미치지 못했으나 그러나 감사하게 여긴 바 살해한 바 감사한 바 순응어망이라고 하는 것은 순응어망 세희우라고 하는 이 순응어망은 자성본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야. 순응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본정이다 말이야. 마음자리가 본래 부동하고 본래 생멸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순응엄 자성본정이다 말이야. 자성본정 알면 바로 견성한 거 아니오? 자성본정. 자성본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말이죠. 바로 자성본정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비로소 경희에게 답을 하여 망을 회통하고 진에 돌아가게 하사. 경희는 안한존자를 안한을 번역할 때 경희라고 가지요. 안한이 부처님 성도할 때 탄생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도했다는 소식이 궁중에 알려지고 또 정반왕의 그 조카 안한이 또 탄생했다는 경사를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안한이 그때에 탄생했다 해가지고 경희라고 이름을 지었죠. 안한이란 말이 경희요. 경희에게 답하여 망을 회통하고 진에 돌아가게 하사.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 칠대가 다 망입니다. 사과 칠대. 그러나 이제 사과 칠대가 잘못 보면은 망이지만은 잘 보면은 그 지수화풍이나 오음육이 십이처 십팔계가 다 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능엄경 전체 법문이나 다른 경전의 법문도 거기에는 파망 견진합니다. 망은 파하고 진을 밝힌단 말이에요. 파망 견진. 이 망이라는 것은 상을 말한 거고 상.
허망한 상은 깨트리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 성자리 진성, 열애장성은 밝히죠. 그래서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6입이나 12처 18개 7대 반법이 다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회망귀진이라요. 망을 회통해서 진으로 돌아간다. 파망이라고 할 때는 쳐부신다는 말이고 파망이 바로 회망이라요. 결국에 현진하는 것이 망을 어디다가 회통을 하느냐. 진에다가 회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달리 하면 귀진이지. 현진이나 귀진이나 말만 다르지 뜻은 서로가 비슷하지요. 공장 불변어체를 밝혔다. 공장이라는 것은 열애장을 여기 능엄경에서 세 가지로 말했죠. 삼열애장. 세 가지 열애장을 말한 겁니다. 이것도 정맥소에서 굉장히 역설을 한 거죠. 공열애장. 공열애장을 말했고 열애장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공열애장, 또 불공열애장, 또 공불공열애장. 진제, 속제, 중도제 하듯이 열애장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공열애장은 본래 만유의 그 가상은 허망상은 본래 없다 해서 그건 공한 거라고 해서 무안의 비설신이 무색생형 비촉법 무안계 내집 무의식계 무문명 오원개공 그러한 도리로 말한 것은 공열애장을 밝힌 거예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에서 공열애장을 많이 밝혔죠. 공한 열애장 진공 묘유니까 그 열애장 자체는 진공이면서 묘유가 있으니까 이건 묘유죠. 이 두 가지는 불공 열애장은 공했지만 번외나 조치 못한 것은 본래가 없는 거지만 생사윤회는 본래가 없어서 공한 거지만 열애의 성덕은 그대로 있거든. 84,000 법문이나 84,000 성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깨달은 후에 번외망상은 없어졌지만은 열애의 그 자비시사나 신통 요용이나 반야나 열반이나 보리 같은 것은 그대로 다 남아 있거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불공 열애장이라 공이 아닌 열애장 또는 공불공 열애장은 이 공열애장 불공 열애장을 하나로 합친 거죠. 공불공 열애장. 그것을 삼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공장의 불변체 불변수연하는데 진연은 그 공장은 바로 불변의 체를 말하기 때문에 공장 불변의 체를 삼권까지 밝혔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이제 불운하가 나오죠. 불운하는 제4권에 나옵니다. 능엄경 제4권에 나오는 불운하에게 불운하를 또 번역하면은 만자라고 하지요. 만자에게 아래에서는 이에 만자에게 답하여 답할 숫자 불운하가 물을 때 부처님이 거기에 답을 하여 어떤 식으로 답을 했냐면은 진으로부터 망 일으키는 것을 답하사 불공 수연의 용을 밝혔도다. 불공 수연 진으로부터 망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불운하가 묻기를 세계가 어떻게 생겨서 상속을 하며 또 중생도 어떻게 해서 생겼다가 상속을 하고 또한 업과도 어떻게 생겼다가 상속을 합니까 하고 개완수에서는 세계기시 뭐 중생기시 업과기시라고 했죠. 기시가 아니라 원칙은 기시 상속을 말한 거예요. 밑에 보면 상속이란 말이 나오죠. 그것이 망이라요.
방이 생기는 거. 여섯 방은 바로 것이 저 부르나가 물었던 세 개의 방 또는 중생, 중생은 방, 업과의 방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다 밝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공의 불공은 수련이니까 진여의 진여나 여리장이나 같은 말인데 진여에도 두 가지가 있죠. 불변이 있고 수련이 있고 인연을 따르는 게 있죠. 수련은 작용이죠. 이게 바로 공연의 장이고 이게 불공연의 장. 말만 다르지 진여나 여래장이나 같은 말이거든. 여래장 묘진여성이라고 그냥 합해서 말했죠. 능엄리에서는 많이. 그러니까 불공은 불공 여래장이죠. 불공 수연은 마음의 본체는 체는 불변이고 그 작용은 수연이죠. 인연 따르죠. 변치 않으면서도 인연을 따르니까 변한다는 뜻이죠. 변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불변이죠. 불변하면서 수연한다. 가령 예를 들면은 물이 불변하면서 물이 여러 가지로 수연하죠. 물이 맑은 물이 되기도 하고 탁한 물이 되기도 하고 물이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안개도 되고 얼음도 되고 그것은 수연이죠. 그러나 물의 본체 액체는 말이죠. 불변이죠. 구름이 되나 안개가 되나 얼음이 되나 그 자체는 불변 아니요. 물의 형태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물의 습성은 불변이죠. 그와 같이 열애장성도 중생이 되나 성인이 되나 범부가 되나 부처가 되나 그것은 잘못하면은 수연이 잘못하면은 범부 유도가 되지만은 잘하면은 또 부처가 되고 성인이 되니까 그 자리는 수연을 하고 있지만은 범부와 중생의 본래 그 면목 자리는 하나도 변함이 없잖아요. 중생이 되었다 해서 변해진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되었다 해서 변해진 것은 아니거든. 수연 작용으로 이제 말하지. 이제. 수연은 변한 것 같이 이제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불변이다. 상용이 수연이고 그러니까 자체는 불변. 그러니까 그것을 다원론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원론으로 볼 수도 있고 일원론으로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다원론 이원론, 일원론만 말하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원론이죠. 만물, 만유를 다 말하면 다원론이고 그걸 더 줄이면 음양 같은 이기 같은 이원론이죠. 더 하면 일원론이죠. 이런 정도에 그치고 말아요. 나는 거다 덧붙여서 초월론을 나는 말합니다. 다원이고 일원이고 이원이고 다 초월한 초월론에서 하나로 나갈 때는 일월론이고 아까 불변 수연 이렇게 말할 때는 이월론이죠. 일심할 때는 일월론이죠. 일심이라고 하는 것도 억지로 이름을 붙인 거지 일심이 일심 아니라요. 일심에 대해서 고수하면 안 되죠. 초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우주 만유로 여러 가지 5음, 6음, 12처, 18개, 7대 만법이 만법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원이라. 그러니까 근본은 굉장히 것이 저 순수한 것이 말따르로 이렇게 가면서 수연작용을 잘못한 거기에서 중생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도 제대로 잘해야 되죠.
수연을 우리 중생은 염수연, 염수연을 해가지고 중생이 된 거죠. 이건 범부들은 염수연이고. 염수연으로 하지 말고 청정 정수연으로 이렇게 하면은 성인이 되죠. 부처가 되죠. 이건 이제 중생이죠. 수연을 제일 잘하는 것은 정수연 뿐이라요. 우리가 발심 수도하는 것은 정수연을 가는 거지 불변을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불변 자체는 하나도 신성 불가침이라. 단 수연을 어떻게 가느냐. 발심 수행을 해서 보살도를 다 닦아서 청정하게 오염을 정화시키는 그런 정수연만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생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보살도를 닦는 것이 바로 정수연이죠. 아래에서는 이에 부르나 만자에게 진으로부터 진성으로부터서 허망상 망을 일으키는 것을 답을 해서 불공 열애장의 수연의 작용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불공 열애장을 또 밝힙니다. 그래서 능엄경에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 열애장 3장을 다 밝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이 정맥소에서는 무슨 진제, 속제, 중도제 이 삼관법으로 이렇게 공관, 가관, 중도관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설명은 잘못된 거라고 이것을 이제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맥소대로 본다면 더 잘 본 거죠.